엄마 간병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내가 있어야 돼, 내가 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진짜 한달 동안 거의 잠을 잘못 자서 거의 임종하시는 날 제가 거의 병원에서 진짜 꾸벅꾸벅 엄청 졸았어요. 제가 회진을 도시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저 그때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기 빨리 동생분 깨우라고, 이제 엄마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빨리 깨우라고 이럴 정도로, 근데도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임종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간 제 몸을 굉장히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내 할도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맞는 거고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후회는 없었어요. 제가 그렇죠. 그동안 그건 아프신 그렇겠죠. 시간 동안 제 옆에 있었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, 그래서 아 그래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. 혹시 어렸을 때도 효녀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?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좀 불화가 많이 있었어요. 집안에 많이 다투셨고 싸우는 모습을 항상 많이 봤고, 근데 언니가 자꾸 방황을 하니까 그게 또 싸움의 원인이 돼서 더 싸우시고, 그래서 그냥 나라도 말잘 들어야겠다, 나라도 엄마 속 썩이지 말아야겠다, 나라도 저 싸움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라도. 왜 네, 정화는 착하지, 정화는 말잘 듣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어렸을 때. 자꾸 하셨지만 네. 부모님 좀 정아 씨한테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.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엄하셨어요. 혼을 되게 많이 내셨고, 친구랑 싸우고 들어오면 친구랑 싸워서 죄송합니다, 그집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엄했고, 제가 좀한 크고 나서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엄마의 아픔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구나,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사랑 표현을 잘안 하셨었거든요. 좀 크고 나니까 되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주셨었어요. 어떤 표현을 해주시던가요, 어머니가? 사랑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, 안아주고 손잡고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했었거든요, 커서는. 그러면 두 분이 이혼하신 다음에는 정아 씨는 누구하고 사셨어요? 저는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. 같이 있고 한 이혼하시고 한 3, 4년 뒤에 연락이 됐죠, 저희 엄마랑. 꽤 시간이. 네. 그러면 어머니하고 한 3, 4년 연락이 안될때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유는 알고 계셨어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.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. 네, 없었어요. 그래서 얘기도 없이? 네. 내일은 오시겠지? 근데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,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. 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,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, 그랬겠네요. 엄마는 우리를 덜 사랑했나? 혹은 뭐 진짜 우리가 엄마 인생에 별 도움이 없었나?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있었고, 실제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얼마 안 있다 저희 언니한테는 연락을 했어요, 엄마가. 근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, 나중에.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되게 충격이었고,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, 그래서 더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그냥 약간 너무 힘든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요. 그게 일부러 잊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습니다.